수업을 하고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연극한다 그랬을 때 제가 좀 예상했던 수준은 그러니까 이제 대본을 외워서 거의 좀책 읽기 수준을 조금 넘어선 그런 정도의 앞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보다 예상이죠. 예상했는데 진짜 제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연극적이어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한국 연극의 미래도 밝겠구나. 뭐 필요하면은 여기서도 얼마든지 자원을 갖다 쓸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출연했던 분들께 한번 그 소감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것은 바로 말씀 잘 해주셨듯이 그 목표, 그런 소감 때문에 연극이 필요한 겁니다. 연극은 우리 늘 연극하고 살아요. 그쵸?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연극해본 적이 있는 분 그러면은 손을 못 들어요. 아, 내가 고등학교 때 연극반 아니고 나도 아닌데. 연극을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해본 사람, 그러면은 그것도 없습니다. 우리 늘 일상생활에 연극하죠. 이 내용도, 뭐 제품을 소개할 때, 뭐 팔아먹을 때, 그죠? 일상에 다 하죠. 예? 거짓말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자신을 꾸며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연극입니다. 그러나 이 연극을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앙상블의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은데 그것보다도 오케스트라는 그죠? 지휘자가 다 읽어서 거기에 맞춰서 가지만 거기에 특별하게 그죠? 연주자들이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창의력을 개발하거나 뭐 따로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는 이제 독주자가 되지 막 협연자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무대 예술 특히 연극은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크게는 출연진과 그다음에 뒤에 스텝입니다. 그리고 출연진 안에서도 서로서로 그 각자 맡은 역할 내가 하는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때옆 사람은 뭐라고 또 상대 배우는 뭐라고 전부 다 염두에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앙상블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사회에서 친구를 뭐 단합시킨다거나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고 그럴 때 가장 좋은 예술 또 작업이 연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겁니다. 이런 연극 무대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나가서 진짜 자신을 꾸며서 보일 수 있는 훈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서는 보통 문과학원 보내죠, 아이들을. 그 이유도 담력을 크게 못 늘리는데 주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먹을 쥐고 높이 쳐들고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는 게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지만은 연극은 거기에서 더해서 꾸며서 보여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경영학 또는 여러분 나중에 직장을 갖고 또 어떤 고위 직급으로 오를수록 이 연극의 개념이 여러분 사회생활에 좀더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 공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이제 출연진 뭐 그랬죠. 보통 실제로 연극 올리려면은 보다 적어도 3개월 정도가 합니다. 지금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지금 다섯 번째 매년 정기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준비하냐면 여름방학 전에 이제 꾸며서 그러니까 한 5월달, 6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0월 말에 공연하는데 학생들이 공연해도 최소한 3개월 정도는 물론 뭐 연습 시간은 적죠.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뭐 많은 결점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결점 자체를 지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았으면 또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수 있었는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에 개인적으로 이제 김성민 작가에게 부탁드린 것은 발상을 완전히 바꿔봐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느낀 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이 스크린의 사용. 이 스크린이 지금 여기에 두 쪽이 이렇게 양쪽에서 가운데 아마 중심이 안 되니까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이 스크린과 이 스크린의 다른 장면을 띄울 수는 없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하나만 써도 오히려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으니까 좋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까. 스크린을 사용하는데 단순하게 배경으로만 썼습니다. 그렇죠? 어느 부분, 어느 부분. 그때 배경으로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어떤 회사 장면이면은 그 다음에는 인물을 바꿔서 조금 변화된 화면으로 됐으면은 또 좀 달라 보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하고. 그런데 다만 스크린이 그냥 단순하게 배경으로만 쓴다는 이 스크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실제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끝없이 뭐 이메일을 보내서 괴롭혔다 뭐 이런 것 같으면은 여기 이메일 내용이 영어로 쭉 떠서 지나가게 한다든가 그런 정도만 해도 굉장히 효율적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다음에 아주 재밌었던 것은 이 목에다가 역할 이름을 걸고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이게 지금 여러 역할을 맡으면서 전환이 많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또 이해를 주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신선한 연극을 만들 때 아예 연극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연극도 있지만 이것은 연극이다라고 즐기는 연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것은 연극이다라고 즐기게 한 연극입니다. 보통 이걸 극장주의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 나는 지금 극장에 와 있다. 저건 연극이다. 그러고 이제 같이 즐기는 겁니다. 그런 연극이기 때문에 이 목에 거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거는데 한 번 더 생각하면은 거는 것 외에 그 변화를 주는 아까 뭐 선글라스 끼고 조금씩 이제 변화를 줬잖아요. 그거를 좀 더 창의적으로 하는 그런 재미입니다. 재미도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이거를 다시 걸기 위해서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옵니다. 이 무대에서 가장 좀 이 절제하고 아껴야 될 것이 장면 전환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대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무대화로 만들어낸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스토리를 따라가지고 가다 보니까 계속 이게 이야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죠. 그 불가피한데 거기서 장면 전환을 재밌게 할 발상이 뭔가. 예를 들면은 이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그때마다 바꿔볼 게 아니라 이걸 하나게 뒤집어 넘기면 다음 역할이 나올 수도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안으로 넘기면은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걸 뭐라나 이게 끄집어내면 그걸로 사람이 바뀌게 보일 수도 있고 주머니에서 그 자리에서 꼭 나가지도 않고 여기 걸터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하나 끼고 있어도 다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연극이니까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걸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추려고 자꾸 했어요. 굳이 여기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시간이 좀 많았다라면 대본을 분석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여기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가령 제가 본 중에서 그냥 한마디 특별한 예를 들자면은 그 미주가 이제 대리로 승진하는 그게 하루 그냥 잠자고 나니까 승진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라. 그러니까 아 이거 투덜투덜대면서 준비해요. 재밌게 여기 이제 달이 지나갑니다. 그죠? 근데 지나가면서 그때는 사실은 또 조명도 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으면 좋았겠죠. 자, 그건 이제 스텝과 양상블의 문제고. 그런데 그냥 엎드렸다가, 깨나니까 그 다음에 대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룻밤을 여기서 보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렇게 밤을 세워서 일을 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줘야 되지, 여기서 하루가 지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건 몇 시 지나건 하루만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 대본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이 압축되고 생략되고 절제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주로 여기서 주고받는 많은 대사들이 설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둘이 등장해서 출세했다면 웬일이야? 뭐 등등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바로 그 내용 자체를 설명하지 않고 그거를 무대에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해가지고 당신 왜 그것도 못해? 뭐 그럴 때 뭐야? 뭐 하고 이제 그런 장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설명하는 얘기는 오히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그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뭐 하거나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꾸어 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뭐 저 대본을 꾸미는 사람, 극작가도 이게 제일 어려워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여줄까 하는 겁니다. 이 책상에 여기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바닥에 오존지입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군요. 제가 제일 읽어할 때 고민이 좀 된 것. 그 다음에 전체 이 작품에서 작품을 좀 제약시킨 것이 뭐냐면 이 책상입니다. 이건 움직이는데, 그죠? 제가 1부 장면을 못 봤습니다만 2부 중간부터 봤지만은 그때부터 끝까지 이게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거꾸로 이걸 놓고 의자 두 개를 왔다 갔다 무대를 변화시키고 사니까 모든 행동이 여기에 집중돼가지고 의자만 끌고 들어와서 앉아있습니다. 무대에 앉아있는 거는 기피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나중에 최 팀장이 꽃을 들고 와가지고 앉아요. 그죠? 예. 네. 이 책상을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없으면은 여기 훨씬 더 많게. 그냥 의자를, 그죠? 의자를 끌고 와가지고 두 개만 있어도, 예? 의자 앞에다 놓고 여기다 발을 얹으면은, 예? 이게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저 자세가 아주 저 거만한, 예? 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리얼리즘의 그대로 무대가 아니고, 그냥 극장처럼 꾸미는 거니까, 절반이 상상에 의지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에서는 이 의자도 가능하면은, 예, 피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 가운데에서만 저 배우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중이 없는 겁니다. 여기도 필요하고 이게 어떤 장면에서 여기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 미주가 열심히 일을 해요, 뭐 등등 하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동료 들어와서 수근수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들끼리 와 제가 잘한다고 잘한다고 하면서 여기선 이역에 동시에 예, 미주가 뭘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장면을 만들 때 전부 여기 와가지고 뭘 해야 되고 나갈 때 또 끌고 나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그것이 굉장히 예,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렇게까지 시선을 흐르고 다니잖아요. 예. 또 하나 더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나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돌아섰다가 한 바퀴 돌아서 사라질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 암전을 최대한 줄이고 동선도 줄이고 재미있게 꾸밀 수도 있는 예,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대에서 이 보여주는 것이 다 이게 강약이 있습니다. 가운데하고 이 거리가, 이 뒤에 거리가 여기 뒤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뒤에 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게 이런 활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하는 게 이제 이렇게 발상에 전한 그냥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한번 더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었다. 뭐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전문적 연극을 만드는 그런 거랑은 또 좀 오히려 다른 얘기고 이 수업에 제가 말하는 그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기존의 연극에서 커리어니까 그걸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재밌게 여기는 이거는 한 번 봤었어요. 여기 여기도 아빠가 그렇다는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